그 이제 그 아, 뒤에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품을 해놔가지고. 반갑습니다. 제 8대 캠퍼스 자율전공 전본 폴의 정우보 김장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후보 김승희입니다. 폴은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의 줄임말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볼 때 북극성이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침반으로 쓰는 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처럼 학우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폴 성분의 핵심 공약은 교육권 증진에 있습니다. 자율전공은 학과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과인데요. 그만큼 진로에 대한 고민의 폭이 넓고 깊은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과를 선택하고 그 과에서 적응해 나가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자율전공 학생회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박람회 행사와 멘토링을 연계할 수 있는 학과 멘토링, 전공 탐색 수업의 개편, 그리고 계열별 교수님들 면담 기회 확대 등 핵심 공약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소통, 학생 사회 활성화 등에 있어서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기존 학과 박람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접근보다는 학과 박람회라는 행사의 효용성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과 박람회도 충분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생각해둔 전공이 있는 학생은 학과 박람회를 통해 그 과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과도 이제 보고 싶을 건데 다른 과에 대해서는 그 과를 탐색하고 싶을 때 그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어야 자신이 지망하는 과와 어떤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지망하는 과가 아예 없거나 너무 다양해서 문제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자의 케이스보다도 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행사 당시 학과별 방문 경험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 학생들에게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하는 질문 예시 가이드를 제공하고 선배들의 경우에도 이후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접근하는 자세를 대비하여 공부, 취업, 학교 생활 등의 항목에 대해 세세하고 실질적인 이야기 주제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방문학우와 선배들 사이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화 그리고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여기서 맺어진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향후 진로 선택 시 멘토링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멘토링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과 생활에서 어려워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큰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전공 탐색 수업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어떤 수업인지 모르거나 그 수업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업 자체의 개편보다 전공 탐색 수업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를 늘릴 생각입니다. 진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토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전공 탐색 수업이 많은 자전 학우분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선후배나 동기들보다 학과 진로에 대한 어떤 경험과 이해도가 훨씬 깊고 다양하고 그리고 현실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의 면담이 이제 만약에 어렵다면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이야기 주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간접적인 도움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의 빈도가 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의 종류는 다양해질 텐데 이때 학우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으로 물품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직접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은 다양한 학과로 뻗어나가는 과 특성상 크루 제도를 통한 여러 동기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리고 교류를 통해 과 내 학생 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추어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의 그루 활동만 이어질 수 있다고 해도 저희는 이 그루 제도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크루의 만남을 저희가 뭐 정기화하거나 아니면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자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속에서 그루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루 동기들과 선후배들 사이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동일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학우분들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식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목과 학과 활동에 관한 크루 제도보다는 조금 더 학업에 관련된 제도로 자율전공 학생으로서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되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 활동과 구분된 격강 미트의 입점과 참여의 편리성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자율전공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자주 공지사항을 전달해 주지는 않고 있고요. 학생들 역시 뭔가 궁금증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충분히 좋은 채널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지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톡 공지방에 아예 없거나 학과별 카카오톡 공지방에요.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도 손쉽게 학과 내 행사나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학생회 간 회의록 등에 대한 것을 빠르고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내 자동응답 챗봇이 있죠. 자동응답 챗봇을 체계화시켜서 FAQ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나 응답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 좌우명이 Be Simple, Be Polite입니다. 단순하고 정직하자는 얘기인데요. 제 좌우명과 같이 자전학우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를 명료히 하고 그것을 정직하고 확실하게 실현시키겠습니다. 제가 비록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는 20학번으로 입학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201 학번들이 학교 생활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